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022년 1월 3일, 음력으로는 신축년 12월 서달 초하루날 올시다. 오늘의 공부와 법문 주제는 깨어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깨어르러라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력으로 신축년 동지가 그제 지내서 겨우 한 달만이 남아있습니다. 양력으로 다음 달 2월 1일이 음력으로 이민년 정월 초하루날 설날이 올시다. 원래의 설은 동지로부터 시작되는데, 동지는 지난달 2월 22일날 0059부터 시작이 되어, 지금 현재 얼음과 땅 속에서는 새로운 지금 음이 터올라고 있고, 이것이 정월 보름과 입춘을 지나게 되면 그 풀과 그러한 생기가 새롭게 우주에 나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해는 벌써 동지 옹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우리는 지금 새해를 맞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번 주제를 깨어 이르라 이러한 법문 주제와 공부를 하게 되었냐. 그러면 약 2년에 걸쳐서 코로나 19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의 일상 생활과 이러한 모멘텀과 이러한 것이 위축이 되고 위려가 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200여 개의 많은 국가 가운데서도 많은 우주 인류 가운데서도 수승한 민족으로서 세계를 지도를 하고 세계 인류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의 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팬데믹 상황이 코로나19와 더불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는 세계 인류를 향하여 의료와 평화와 이런 일상생활에 대한 것을 우리 자신이 지키면서 이런 것을 제압해 가야 돼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질병의 역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잡다단한 그러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화이자나 이런 곳에 먹는 알약을 이제 곧 시판을 해서 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 대한 그러한 준축과 법칙을 국가에 정한, 의료기관에 정한 이러한 것을 무시하면서 법을 위반하면서 생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 인류는 한 호흡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러한 덕목인 것입니다. 그러한 덕목을 소리하고 이 세계 질서의 혼돈의 세계 질서 속에서 또한 기후위기와 혼돈의 자연 경고와 이 혼돈의 경고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인지이도자는 인지이기자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짓고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코로나 19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질병을 다시 잊고 전 세계 인류를 위하여 지도할 수 있는 역량과 모범적인 국민으로서 우리가 나가야 되려면 땅에서 넘어진 자 땅으로부터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 질병 속에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세계 인류가 고민하는 이런 고생하고 있는 인류를 우리가 구하며 리드하고 지도하고 그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선진국으로서의 선진국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며 그러한 때가 우리 국민이 5천만8천만 국민이 나갈 아 그런 시점이라 그랬습니다. 또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일일지계는 제의 인이요, 일년지계는 제의 춘이며 일생지계는 제의 근이라. 이 말씀은 하루의 계획은 새벽 2시부터 자축윤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새벽 3시부터5시까지 하루의 계획은 시작되어서 동지팥죽 옹새미를 잡수시고 그때부터 새로운 달력을 갖다가 방 안에다 걸어 놓고 하루에부터 하루의 일과를 새벽 3시부터 시작해야 그날 하루의 계획이 성취된다 그랬습니다. 또 1년의 계획은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곡식의 나다를 추수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어찌 게을러 빠져가지고 봄에 씨앗도 뿌리지도 않고 밭에 쟁기질도 밭을 갈지도 않고 잡초도 뿌려주지도 않고 가을에 풍년 추수를 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국민이 되겠습니까? 또 일생에는 부지런함이 근본이어야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나 권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 부와 그 권력을 지탱할 수가 없고 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또 많이 소유하고 넉넉하고 높이 승급하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포인트와 목적과 퍼포즈, 중심점을 부지런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민연, 맹렬한 흑 호랑이 때를 맞이해서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루의 계획을 새벽 2시에부터 시작을 하시고, 1년의 계획을 밭에 씨 뿌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고 일생의 계획을 부단히 정진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연구하고 부단히 정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으며 성공하였다 그러더라도 그것이 오래 지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양력으로 2022년 임인년 송구영신의 새해 첫날 음력으로는 서달 초하루 날 시청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한해를 설계하십니다. 그리하여 코로나 19와 델타에서 오미크론까지 지금 변형과 변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화, 조금 있으면 화이자와 또 이런 곳에서 먹는 알약을 개발하였다 그러니 이건 분명히 열 땐가는 퇴치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를 향하여 우주를 향하여 인류를 향하여 포효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다시 재행진의 대열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시면은, 신년 정초부터 송구영씨 첫날부터 여러분들의 결심과 마음을 단단하게 각오를 하고, 여러분들이 연대를 하고, 유대를 하면서, 적은 집단인 여러분들의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자기 가정으로부터,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지역사회로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같이 연계되고 유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계의 열강 속에서 한국의 유상이 염려하고 그러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세계의 열강 속에서 한국 국민이 우수성은 우리 조상들의 그러한 원력과 우리 사람들의 그러한 참여하는 정신과 덕을 숭상하는 그런 정신, 마흔아홉 차례나 외침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단일민족으로서 오늘에 유지되고 있는 민족의 자긍성, 자긍심인 것이며 이것이 한반도 오천년 역사의 그러한 맥락인 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될 안 것입니다. 덕을 숭상하고, 조상을 숭상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진리인 것이며, 깨달음인 것이며, 깨어나 일어나서 다시 걷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옛부터 그렇게 살아온 민족인 것이며, 가족인 것이며, 지역사회인 것이며, 우리 국민 것이며, 그러한 것을 세계인류를 위해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은 지도자의 정치 지도자의 심성에 딸려 있다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였지만, 말씀드렸지만, 국가 지도자의 역량이 그 시대, 그 국가의 나아가야 할 방향타인 것이며, 지남침인 것이며, 목표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흑 호랑이의 띠의 해로서 60년만에 닥치는 흑호의 범에도 백호가 있고 흑호가 있고 황호가 있고 황호랑이가 있는데 무서운 흑호랑이는 무섭다고. 이러한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역할이 주어진 그러한 시기인 것이며 그러한 때인 것이며 그 지도자를 선택된 지도자를 중심으로 우가 뭉쳐가 나가야 될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종교를, 어느 종교를 갖든지, 어느 단체, 어느 지역 사회에 속하든지, 우리는 단일 민족인 한 민족인 것입니다. 뿌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서 제일 강한 것이 뼈라고 합니다. 뼈에는 제일 강한 것이 이 치아인데 치아는 강하기 때문에 60년 70년 되면은 빼고 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이 혀는 100년 200년 청년을 같이 가는 그러한 진리가 있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 대양 육 대주가 있는데. 우리 신체에는 이 우주에는 오대양 육대주가 있는데, 우리 신체 구조에는 오장육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치하고, 지도하고, 조절하는 것은 심성인 것이며,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누구나 심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제도를 하고, 어떻게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국민과 그 가정과 그 국가와 단체가 소멸하기도 하고 나가기도 전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품, 그것이 바로 심성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국민의 정신인 것이며 거기에 의해서 문화가, 정서가, 뿌리가 탄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흑호의 검은 호랑이 띄우 이민연에도 하여야 할 일이 많고 또 헤쳐나가야 할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자비심과 부처님의 원력으로 여러분 자신부터 여러분 가정부터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단체로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송구영신의 신년의 새해를 맞이해서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다시 깨어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이러한 법문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